Tuesday, happy day. Thursday, happy day. The weekend comes. 자 이제 이것까지 올리시면 팔로우 수 1,000명 더 늘어나요. 진짜. 김시영 씨가 그 얘기했던 또 다른 강추 메뉴 콩국수. 콩국수. 이 콩국수는 되게 깔끔해요. 뒤에 끝맛이 텁텁함이 없어서 진짜 두유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설탕을 지금 넣어서 먹거든요. 전라도? 여기 여기 있어 설탕. 나 설탕. 아 전라도 지역은 콩국수를 설탕을. 설탕을 듬고. 좀.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너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콩국수는 설탕을 넣어서 먹는 거야. 아예 부지 그래. 내가 일단 한번 그냥 콩국수로 한번 콩을 먹어. 찍어 먹어봐. 아 이거 진짜 넣으면 진짜 맛있어. 어때요? 아 콩국수는 진짜 건강한. 오. 진짜 처음 그거니까 그냥. 하나 드셔보세요. 한 번만. 그러니까 왜 어떤 느낌으로 저걸 먹는 건지는 한번 약간... 알아는 봐야지. 오! 완전 맛있어! 오! 아, 이렇게 달라지네. 다시 천지창이에요. 아, 멀쩡했던, 멀쩡했던 음식 이렇게 먹는 거. 아, 너무 맛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옆에 텃밭에서 이렇게 뭘 직접 딴 걸 바로 이렇게 줬다면. 네. 여기는 이미 거치고 거쳐서 그 마트까지 이렇게 막 오고 와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공정 그런 해가지고. 야채 느낌.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달게. 너무 맛있어. 열불 넣어서? 이분 여전히 벌리네. 여긴 다 빠졌어. 어 역시. 아니 지금도 여기서부터 벌리고 달게 되더라고. 모르겠어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게 한참 다이어트 할 때도 콩국수는 먹었어. 우뭇가사리를 대신 많이 넣어주시고 면을 적게 넣어주시고. 아 여기 우뭇가사리. 이 우뭇가사리는 이게 여자들 다이어트하고 그럴 때도 많이 먹고 살로 칼로리 쪽은 덜 거의 없는. 그렇죠. 이게 식감이 묵같이. 어 맞습니다. 묵같이. 사람을 좀 보고 먹어. 카메라 보지 말고 제발! 진짜 연예인 정말! 야, 이 방송이나! 같이 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는 나한테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길래 나를 보고 얘기하는데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길래 언니, 그랬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맞아. 어디 가자, 막. 깜짝 놀랐어. 밤에도 그러니까 내가 무섭잖아. 어디를 보는지 모르니까. 진영아 날 보고 얘기해. 응, 언니 보고 얘기하잖아. 카메라 헌터. 너무 맛있지 않아 근데? 괜찮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 그렇게 처음 먹어봤다면 그게 또 달짝지근한 맛을 먹을 텐데 그냥 내추럴 그냥 고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거는 나 지금 나 얘기하고 있잖아. 봤죠? 지가 물어보고 맛있지 않으세요? 물어봐서 나 계속 얘기하는데 눈은 먹었다. 아 느낌도 윙크 한번 해주고 콩국수. 자. 엄지엄지척 맛있어요. 엄지엄지척.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오오오 난나. 내가 네 누나야. 콩국수 맛있다. 울어. 홍진영 사용법이 있어요. 홍진영 사용법. 아 지금 갑자기 배부르다 왔어요. 너무 웃겨갖고 막 울어. 애교가 많아요. 아 내가 지금 속으로. 아니 그 연애하거나 그럴 때는 남자친구. 근데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한테? 애교 없어. 더 해? 죽게 진짜. 뭐또 죽어. 자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정 말고 정말로 둘이. 아 진짜요? 진짜 그래요. 나랑 이제 데이트하는 거야. 자기 오늘 일 끝나고 녹화하느라 수고했어. 배고프지 빨리 먹어. 응. 어? 응. 어?
응인데 이거를 더 해서 이. 아, 옛날 사람. 아 옛날 사람. 올드보이 올드보이. 옛날 사람. 나한테 이 하면 뭐 이 해보면 내가 이 하면 뭐 해주는 건가? 아 뭘 해줘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 이거 어때 아, 맛 어때 맛있어? 먹을만해? 주먹 치지 마세요. 화가 났어. 남자 친구가 화가 났어. 아니야. 나한테 하면 둘이 해봐. 저는 여자잖아요. 아니 남자라 치고 그러니까 어차피 상황극이니까 나 잘 못 받겠어. 아, 근데 저는 딱 그게 있어요. 걔가 지쳐서. 제 남자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남자들한테는 또 방송 외에는 안 그래요. 네. 전 되게 약간 철벽녀. 방송하는 게 뭔잖아. 나가서 한다는 게 방송인데. 어디서 나가서? 어? 나가서 남자 연예인들 아니, 보면은 아니. 뭐 이거 내가 나도 본 것만 봐. 아니 애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아 진짜 애교 많고. 근데 저도 언젠가는 시집을 갈 거잖아요. 너무 와. 좋으세요 결혼하시니까. 나도 별로라고. 똑같아 늦게 해. 아니. 나는 너무 좋아. 아직 아. 그러면 안 드셨어요? 뭘 터? 방구. 아니 나는 그냥 하고 근데 그것도 여보 나 대놓고 아, 그럼 이럴 이유도 없고. 아니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결혼은 앞으로 몇십 년을 사는데 방구를 아니. 아침에 꼈냐 자다 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세요? 이거 안 하세요? 그러면 이거 안 하세요? 그러면 헤어져야지. 아우, 나 결혼을 하면 봐봐 연애를 하면 우리가 잠깐 몇 시간을 아침에 또 가 아니야. 그거는 정말 그래서 아니, 궁금해요. 트셨어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한참 들어서 했어. 그러니까 계속 돌고 그냥 김포 오면 되는데 결혼 앞둔 두 처자가 네. 오빠한테 가장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방구야? 아니 아유 방구야 약간 정이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서로가 남자든 여자든 대놓고 하면 이상한 싫지. 거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 귀엽지. 근데 그걸 그래 트셨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좀 버리겠습니다. 아 궁금해. 버리는 뿐인데 알지. 자 이제 오늘 이제 너무 잘해. 자 너무 맛있는. 자 나 얘네는 무슨 관계냐 도대체. 빨리 그 이 맛집! 빨리! 그래서 드셨어요? 그래서 아니 자라고 하면 또 제가 말을 잘 들어서 처음 가나 100번을 가나 똑같이 정이 있는 맛집 이 자체가 그냥 그 정한 그릇 정한 그릇 어. 나 안 보고 있을게 그러면은 저는 혼자 갔다 올게요. 응. 윙크하지 마. 딴 데 보고 있어야 되겠구나. 미디 찍님? 들어와 이제. 아까 했잖아. 카메라 너무 좋아요. 진영이 주위의 친구들은 기념일 같은 거 할 때 선물로 뭐 해줄까 우리 고민할 때 카메라 같은 거 해주면 좋아하겠다. 정말 ENG 네. 카메라 좋아. 한 천 명이 모여서 ENG 카메라가 올 것 같아. 근데 방송 안 할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지미집. 지미집. 와 지미집 하나면 정말. 진영아 생일 축하해 하고 지미집 찍고 이렇게 막 밀고 오면. 다이아 반지 필요 없고 지미집 카메라로 너 평생 찍어줄게 하면서. 야 근데 밀고 온 그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또 그 카메라만 보고 오빠 너무 고마워. 보지도 않아. 오빠 여기 있는데. 오빠. 아 그럼 우리 안재욱 씨도. 홍성 씨의 그 위로가 되었던. 아 정말 그 어머님의 그 인상에서도 푸근함이 느껴졌고 그 푸근한 만큼 칼국수 또 이 콩국수의 국물 맛에 아주 반했습니다. 아 저는 점수를 아, 별을 4.8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5점을 드리고 싶은데 동해
그 원래 있던 그 식당으로 가서 아마 함께 했었으면 5점 이상이 됐었을 텐데 그 점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맛따라 못따라 신따라 만따라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뭐해.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콩국수